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2분을 간절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게 오시길래 제가 말똥무하고 있으면서 여쭤봤죠. 유용호 선임 연구위원님하고는 어떤 분 계세요? 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괴롭히는 분이에요. IT 제 선생님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가신 분입니다. 유용호 선임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미호님, 네. IT는 특히 트렌디하고 전문적인데, 네. 그거 언제 다 백업 하세요? 그냥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와. 기사 보고 그걸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 취미로 하다니, 아,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어느 쪽을 디입하게 좀 살펴보기로 한 건가요? 네, 사실 뭐 지금 전체 IT 분위기가 뭐 공급망도 그렇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요소를 좀 배제하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종목이라고 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 예. 요즘같이 주춤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좀 주목해보고 앞으로 관찰해야 될 종목이라니까 더 귀가 솔깃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되게 뻔한 종목이긴 한데. 아, 사실 빅테크는 다 우리가 다 아는 회사니까. 인텔입니다. 아, 인텔. 네네. 아니죠. 뻔한 거 아니죠. 요즘 저희가 주목하는 아주 탑티어 회사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네. 인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최고의 회사라고 했는데 네. 요즘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들이 좀 있나 보죠? 사실 뭐 여전히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요. 2분기 때 뭐 최고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PER 뭐 11배 정도의 10배에서 11배 정도의 거래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살려고 이것저것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인텔을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동안에 이제 밑작업,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밑작업을 해놨던 게 이제 첫 번째 결과물이 11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엘더레이크 12세대 제품 엘더레이크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나온다고 해서 뭐 매출액을 뒤집고 막 그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의 성공 여부가 향후 이제 인텔의 10년 그 사이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이 뭔가요? 우리는 그냥 반도체 그러면 단순하게 네. 아 인텔은 아직까지 14나노 뭐 이 정도인데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노라는 네네네, 그레이드로.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이 됩니까? 지금 이제 14나노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했죠. 거의 뭐 14나노 장인 정도 장인 정신까지 갖고 있는 인텔인데 이번에 나온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프로세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서로 다른 특징의 그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기술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 이미 사용이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ARM 그 ARM 기반에서는 빅 스몰 코어라 그래서 빅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많이 필요한 연산을 네. 하는 거고 스몰 코어 같은 경우는 절전. 그러니까 저희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죠. 예, 예. 근데 사실 PC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 24시간 꽂혀 있고. 근데 뭐 굳이 전력을 필요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제 개발의 필요성 못 느꼈는데 이제 엘더레이크부터는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절전 때문에 이거가 좋아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작은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이슈고요. 예.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프로세서를 이게 하나로 합치는 이 기술이 예. 중장기적으로는 단순히 CPU끼리가 아니라 이제 뭐 GPU, FPGA, 인텔이 갖고 있는 여러 IP를 이제 하나로 통합시키고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애플이 그 칩이 뭐였죠? 그 M1인가요? 뭐. 네, M1 칩이죠. 네. 네. 뭐 그거랑 같은 형태라고 봐도 되나요? 그것도 합친 거잖아요. 그건 SoC라 그래서요. 이제 네. 칩에다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약간 네.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레고 판에다가 하나씩 이제 불이 끼는 형식처럼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그 형태를 만들면 그 형태로만 찍는 건데 이거는 네.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게 다 조립이 가능한 조립이라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게 구성이 가능한 네,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기 이야, 때문에 예. 이건 단순히 그냥 PC 시장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PC 시장은 올해 작년도 좋았고 올해도 상당히 나쁘진 않았었잖아요. 네. 내년 뭐 좋아봤자 올해랑 비슷하거나 조금 안 좋아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PC 시장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제가 알기로 올 초에부터 인텔이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인텔 영광을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사람을 네. 다시 CEO로 모셔오고 뭔가 대대적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은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주저했던 게 구체적인 산출물 뭐가 네. 안 나왔는데 이게 그 산출물이라고 봐도 네.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뭐 사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고서를 오늘 사실 발간을 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뭐 의도적으로 발간한 건 아니고 그저께 그 패켈싱어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그 엘더레이크랑 내년 2분기에 나오는 사파이어 래피드 서버칩 이 두 개는 이제 AMD를 다시 이제 누르고 다시 영광을 찾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품은 좀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이 그 잘 작동하고 정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가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이슈는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예전에 인텔 그러면 네. 외계인을 잡아놨다 할 정도로 그렇죠. 아무도 타의 추종을 뭐 불허하는 어떤 뭐라 할까 그런 성과들을 냈던 회사인데 네. 어쩌다 후발 주자이자 옛날엔 비교도 안 됐던 AMD보다도 이렇게 네. 뒤로 밀려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된 네. 이유는 뭐고 이번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보여지는 걸 낼 수 있었던 변화 뭐가 네. 있었나요? 그러니까 인텔이 그런 약간 긴 터널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시점은 예. 2013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폴 오텔레니에서 이제 크리자니치라는 6대 CEO로 변경이 예. 됐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근데 당시에 사실 이 패켈싱어가 원래 그 폴 오텔레니 다음에 CEO로 될 가능성도 있었었어요. 그때 이제 션이라는 분이랑 두 분이랑 이제 경합 약간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결국 이제 션 이분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때 약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 이분은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나이 저희가 19세 만 18세 19세부터 예. 인텔에 계셨어요. 패켈싱어 예. 이분은요. 예. 근데 그 30몇 년 동안 일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CEO가 되니까 그렇겠네요. 이분이 이제 그때 떠나서 대리랑 이제 VM의 CEO까지 겸직하면서 이제 나가 계셨습니다. 네. 근데 좀 이상했었던 게 이분이 네. 아팠어요. 네. CEO 취임하기 전에 갑자기 그러니까 예. 뇌졸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다음 CEO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패켓싱어한테도 연락을 했었지만 사실 이제 싫다고 거절을 네. 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정됐던 분이 크리잔크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엔지니어도 있었고 네. 뭐 구매 담당 여러 가지를 거치셨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회상을 해보면은 2013년, 14년 이때 시절은 그 이 CPU 시장에서 인텔을 사실 넘사벽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도 못 건드릴 맞아요. 수준이었었고 네. AMD는 그때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AMD는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파운드리죠. 글로벌 파운드리를 이제 팔았고요. 이제 뭐 최근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모바일용 관련된 GPU 라이센스도 그 퀄컴 쪽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계시는 퀄컴의 아드리노도 그쪽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프로세서 시장은 굉장히 소수의 업체들이 그 시장을 양분하거나 네. 뭐 세분화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사실 죽으면 하나의 독점이에요, 거의.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인텔 입장에서는 이 한 명이 죽어가는데 굳이 이 PC 시장, 다 죽어가는 PC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CEO로 남지만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변호인은 아니지만 변호할 네. 할 이야기는 그 사람의 판단은 네, 예. 판단은 그 당시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 이거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특히 이제 R&D 인력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역대 최고로 해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전체 인원에서 거의 10% 정도를 해임을 할 정도였었고 당시 이제 베테랑 40대 이상의 인력들도 다 내보냈습니다. 그 인력들이 어디로 갔냐면 AMD요? AMD, 삼성전자, TSMC 이게 다 꺼졌습니다. 이게 그랬군요. 자리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플로이 증감률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 하나 있긴 한데 네. 차트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그 인플로이 증가율인데 지금 보시면 인텔 그렇게 생각보다 안 줄었었잖아요. 네. 이게 안 줄었던 거는 그냥 알테라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안 줄었던 거고요. 인수를 했는데도 역성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사람을 내보냈던 네. 거죠. 근데 2017년부터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AMD, 자이링스
엄청나게 사람 끌고 갔어요. 이때부터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게 확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뭐 R&D 비용도 사실 엄청나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부터 사실 이제 뒤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신사업을 하고 그래서 잘했으면은 사실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용납이 되죠. 네. 네. 근데 했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모빌아 인수한 거. 아, 모빌아 인수. 네, 나머지는 사실 뭐 크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뭐 제가 흔히 말했던 뭐 3DX 포인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뭐 큰 혁신을 주도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게 가는데 AMD는 이제 리사수, 짐 켈러 이렇게 두 개 연합을 하면서 네. 이제 젠 아키텍처를 갖고 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화려한 부활을 했었죠. 근데 너무나 많은 R&D 인력을 해고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서 또 R&D 비용 너무 줄이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아야 되는데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14나노 아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14나노가 6세대 제품 스카일레이크 기반인데 이거를 사실 데스크탑은 올해까지 사용을 했고요. 네. 기반을. 그리고 그 노트북은 작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처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분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시로 CEO를 했었던 분이 CFO였던 밥스완이라는 분이셨는데 이 분도 사실 자기 CEO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막 3, 4명 계속 막 후보로 거론됐는데 그때 또 패켓싱어도 거론이 됐긴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점유율은 뺏겨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침몰하는데 네. 같이 침몰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오기 싫어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밥수환이 갑자기 몇 번의 거절 끝에 갑자기 CEO를 예.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누군가가 오기로 내정이 되어 있고 그 전에 밑작업을 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밥수환이라는 예. 분이. 그래서 이제 그 25개월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CEO를 하셨는데 그때 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존에 있었던 공정 그리고 네. 아키텍처 설계 이쪽 부분을 다시 분할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R&D 예. 쪽이에요. 그리고 스타 엔지니어들을 대량으로 이제 영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었던 것들은 그 AMD 쪽에서 그 GPU 쪽에서 엔지니어 25년 이상 대표를 하셨던 라자코드리를 먼저 데려왔고요. 네. 이제 그분이랑 거의 이제 이 아키텍처 세계에서는 거의 뭐 마이클 조던급이라고 불리는 짐 켈러도 이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화려한 거를 꾸몄었고 그동안 필요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 2017년부터 AMD한테 점유율을 계속 뺏겼거든요. 예. 인텔이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주가는 다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경질이 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 박수환이라는 분이. 예. 근데 실제 2021년 이게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에 그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제 CEO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그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막 경질됐다라고 그러고 이제 안 좋게 해임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회사 떠나실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조용하게 나가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나가라고 네.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 이제 회사에 뭐 막 안 좋은 소리하고 그렇죠,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날 주가 이제 많이 크게 하락을 예. 했었거든요. 주식을 사셨어요. 오, 자기가 떠나가는 회사의 네, 주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역할을 한 게 맞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패켓싱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패켓싱어가 들어와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네. 뭐 갑자기 IDM 2.0이라고 해서 파운드리 사업 진출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 그전에 있었던 엔지니어들 이제 인텔의 역사에 있어서 유명했던 엔지니어들 스타 엔지니어들을 대거로 영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사실 제 보고서에는 뭐 거의 한 15분 20분 정도 적어 놨거든요. 연역이랑 예. 근데 그건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그냥 간단하게 중요한 그, 분들만 네, 세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트 잠깐만 보여 주시면요. 크게 이제 글랜드 힌튼, 순일 세노이, 그리고 실로미트 바이스 이렇게 세 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글랜 힌튼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은퇴하신 분이에요. 2017년 그때 대규모 할 때 이제 자기는 그냥 은퇴를 하겠다라고 나가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인텔이 그 코어라는 이름을 붙이는 제품 알죠. 거의 인텔의 상징이적이잖아요. 예, 그 제품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 네블레메 아키텍처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쪽에서는 거의 뭐 최고의 그런 분이시고 은퇴하셨다가 그러니까 패켓싱어 들어와서 재밌을 것 같아서 다시 컴백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계신 이제 순일 세노이란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인텔에 계시진 않았었는데
이분의 사실 중장기적으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분도 이제 네블람 아키텍처에 참여하셨는데 이분이 이전에 인텔 오기 전에 일하셨던 회사가 사이파이브라는 회사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리스크5 기반의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엔지니어 팀을 구축하셨던 분이에요. 그쪽 대표시거든요. 이분이 결국 여기 와서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인텔이 X86이 아니라 이제 ARM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그리고 네. SOC라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데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고 사실 마지막 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분이 사실 AMD의 리사수가 있으면은 인텔은 네. 이분이 계시다라고 오, 항상 이제 그 말하고 정도예요?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엔비디아에 계셨었어요. 예. 엔비디아 이제 멜라녹스에 계셨던 그 분인데 실로미트 바이스, 그러니까 2세대 샌디브릿지랑 스카일레이크를 그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 인텔의 201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울고 먹었던 아키텍처의 기반이 스카일레이크입니다. 네, 네. 근데 2015년에 그 만든 거를 AMD랑 계속 대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예. 대적한 게.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높은 설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이쪽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스카일라이크 데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거로 합류를 하면서 이제 인텔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얄 코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12세대 엘더레이크가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7세대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네. 뭐 랩터, 메테오 뭐 이렇게 쭈루 이름이 나왔는데 이 코어 그 프로젝트는 그 로얄 코어 프로젝트는 과거 인텔이 그 영광의 지위를 얻었었던 네.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거의 이제 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아키텍처 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 나왔던 신기술 그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그 세대마다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7세대 제품이 가게 되면은 12세대 제품 대비해서 성능이 두 배까지 올라가는 성능을 기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엘더레이크의 성공 여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이 엘더레이크 최종 어떻게 보면 제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유출됐던 그러니까 예. 대표적인 뭐 보도회사인 MSI가 유출했던 데이터는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 네, 미국 시간으로 11월 4일이고 아마 10월 말쯤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코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AP처럼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P코어와 그 전력주기 좋은 이 코어로 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를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성능이 많이 필요하고 네, 네. 어떤 게 절전이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스케줄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처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윈도우 11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 잘 되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이제 이 다른 코어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조금 더 많이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류 위원님 덕분에 기술적인 어떤 인텔을 주목해야 될 이유도 오늘 이제 정확히 알게 됐지만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과생들은 네. 그냥 요즘 이상하게 미국 정부가 인텔을 많이 이렇게 뭐 북돋아 주려고 한다고 네, 해야 맞습니다.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 약간 반도체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중국의 반도체 굵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미국도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과거에 상당 생산량이 미국에서 진행이 됐지만 그러니까 과거 한 3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생산량이 다 이제 아시아 쪽으로 몰리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다 설계만 보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큰 경제 하나, 국가의 경쟁력, 예. 군사적인 위협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TSMC가 가장 빠르게 이제 뭐 손들고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TSMC도 결국은 다른 나라 회사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텔이네. 네, 인텔입니다. 그렇네. 그래서 인텔이 올해 초에 이제 뭐 대규모 뭐 투자를 발표를 했고 아마 다음 달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사이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럽이랑도 좀 약간 연합을 하는 분위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텔이 좀 유럽 쪽에도 이제 새로운 팹을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이제 고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정 수준 잘만 해주면은
근데 제 사람들, 그렇죠. 아.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네. 인텔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속 못했어요. 우리 이거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목표치 제시해놓고 달성 못했죠. 네. 그걸 네. 한 6년, 7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이걸 내가 믿어야 되냐. 아. 네.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은 약간 지금 보는 시점은 2023년도에 과연 이 인텔이 자기들이 말하는 인텔 7,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저희가 말하는 7나노 공정이죠.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느냐도 사실 그거부터 가는구나. 네,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자라는 그 뉘앙스가 좀 많습니다. 네.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요즘 미국이 저도 이런 걸 처음 봤는데 자체적인 산업 전략을 작성하고 나서 그걸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 같이 공유를 해줬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니네도 좀 알고 같이 공급망에 네. 대해서 뭐 합을 맞추자 이런 건데 뭐 오늘은 뭐 글로벌 라이브긴 하지만 네. 인텔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라는 건 여타 반도체 회사들 AMD라든가 뭐 설계만 하는 애플이라든가 뭐 우리 삼성도 포함해서 네. 이런 회사 회사에는 악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같이 밸류체인에 맞물려서 같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이 기회를 사실 잘 이용하면은 네. 사실 베스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은 네. 뭐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주문 자체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뭐 삼성전자 담당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이제 투자가 빨리 돼야 되는 부분이 그 정도 부분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엮여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보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사실 기밀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주게 되면은 뭐 국내 입장에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야 되느냐가 사실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또 하나 질문 드리면요. 네. 제가 삼성의 반도체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들었어요. 설계를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공정을 잘하려면 경험이 많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인텔을 설명해 주셨지만 인텔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또 해주셨던 게 저 슈퍼 어떻게 보면 브레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할 겁니다. 인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반도체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공정이 아닌 네. 설계 쪽에서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엔지니어들 어디로 많이 쏠려가고 있느냐 이거 보고 따라가도 될까요? 과거엔 사실 그게 먹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말 먹히긴 먹혔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은 진짜 캐나다에 있긴 한데 그 짐 켈러라는 분 아까 잠깐 네. 설명드렸잖아요. 마이클 조던 같은. 예. 그분의 연역을 따라가시면 그분이 약간 밸런스 패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에서 막 캐릭터 보면은 예, 예. 누가 너무 좋으면 이제 너프 시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AMD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 에슬론이라는 제품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AMD가 인텔을 약간 점유율 엄청나게 뺏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완성돼 그때 지금 또 나갔거든요. 예. 나가서 이제 조그만 회사에 있다가 그 회사를 이제 애플이 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애플 A4 5G. 그전에는 삼성 거를 갖다가 많이 예. 기본적으로 애플이 만들었는데 4, 5부터 이제 독자적인 칩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2014년 이제 리사 수 있을 때 네. AMD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지금 젠 아키텍처가 네, 그분이. 그분 담당했었던 그 팀의 작품이에요. 이야. 또 나오기 전에 또 나가셨죠. 네. 어디 갔냐면은 어디 갔어요? 우리 삼성은 안 오십니까? 아 삼성도 그때 잠깐 있었던 네. 이야기 있는데 네. 거기로 가진 않았었고요. 네. 테슬라로 갔습니다. 테슬라. 네. 그때 이제 모빌아이랑 결별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주행칩 개발할 때 예. 그때 약간 밑거름을 만들어주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었던 게 인텔이었어요. 인텔. 근데 인텔에서는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틀을 다시 잡아주고 갔던 것 같아서 그분의 작품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의 엘더레이크가 아니라 아마 두 세대 정도 뒤에. 뭐 메테오나 랩터 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짐 켈러 이분이 외계인이었구만요. 이분은 별명이 외계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구나. 네. 야,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딱 그렇다고 또 꼭 이제 뭐 다 엔지니어가 좋다고 막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렇겠죠. 그 팀이 네. 사실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인텔을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방금 네. 말씀 주셨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11월 첫째 주 뭐 11월쯤 네. 이때가 우리가 또 한번 아, 인텔이 그 향후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지켜볼 시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뭐 저
올 뭐 2, 4분기 뭐 이때가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그 슈퍼사이클 뭐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갔긴 네. 했습니다만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대세잖아요. 우리가 계속 공부해놔야 되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는 사실 메모리의 얘기인데 이제 비메모리 쪽도 어떻게 빨리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결국 미래는 뭐 AI 쪽 다 이제 반도체는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기대와 그것 때문에 실망도 컸죠. 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고퍼 논란이 있는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 조정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미래로 갔을 때 데이터 센터 쪽에서 네트워크 강화되면은 또 엔비디아의 DPU 쪽. 그렇죠. 그 AMD 자이랭 합병되면은 또 자기의 또 통신 쪽에 강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따져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뭐 성장하는 건 사실 의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는 매력적이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유용호 선임 연구위원님이 더 자주 나와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뉴스 그리고 11월 달 주목해야 될 이슈들도 한번 점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벌써 2부 됐네요. 오늘 뭐 저는 우울하다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재밌는 소식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